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3페이지였습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좋아요 공격을 하신 뒤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는 불이 씹힌 유리바다 그것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범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그룹하시니라.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스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피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고 가시니 성전에 용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진짜 값진 승리는 승리는 어떤 것일까?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도 보면 요즘 SK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한 팀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야, 저 팀은 나오고도 무조건 이긴다 그런 팀의 경기를 계속 보는 것보다는 오늘 잘해가지고 이기겠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중력이 발휘되고 9회 말 투아웃에 한 명 살아나갔더니 그 다음 타자가 나와서 홈런 쳐서 뒤집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끝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뒤집어서 그걸 내 것으로 승리를 갖고 올 때 그때 정말 기분이 짠하고 야, 너무 멋지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그건 1회부터 9회까지 계속해서 리드를 잡고 가다가 9회 말 다 이긴 승리 이제 이겼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집사가 맞나 내가 권사가 맞나 내가 장로가 맞나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또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 또 우뚝 세우시고 그때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그때서야 또 확인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지 그렇게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15장은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 그 두 가지가 다 그냥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좋아요 보니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야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넌 내 거 맞다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린 승리의 주인공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벌써 3분의 1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3분의 1쯤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있는 15장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부터 조금 요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뭐 우리가 조금 평이하게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놔두고 4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실제로는 하늘의 상황과 땅의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져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또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는가 하면 일곱 인을 어린 양께서 깨는 장면이 4장이 지나고 나면서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8장을 보면요 일곱 번째 인을 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의 시작은 일곱 개의 인을 깨는 봉인되어 있는 인 두루마리에 일곱 개의 봉인이 있는데 그 일곱 개의 두루마리 봉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가 8장에서 부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요.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니까요 11장에서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불고 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적 그리고 그 전쟁 그럼 그 안에 펼쳐지는 용이 뱀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자를 막 잡으러 오는 그런 장면들이 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여자를 박해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못했잖아요.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개인이 입에서 막 물을 막 내뿜었는데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서 그 여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뱀이요 그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666 우리가 관심 있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한 얘기가 그때 나오게 돼요. 그리고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우주곡하고 핍박하는 장면이 13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14장의 어린 양은 14만 4천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구속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 이렇게 TV, 곱하기 뭐 많고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어쨌든 간에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추수하는 천사들과 예리한 낯을 가졌는데 한 천사는 추수, 한 천사는 포도를 수확하는 그 천사가 나왔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포도 수확을 한 다음에 포도즙 틀에 놓고 다 밟아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피가 막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14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게 되는데, 15장 2차 시작은 승리의 노래로 시작하는데, 1절에 그 승리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가지 코멘트가 달려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제 15장에 오니까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뭐냐? 최후의 심판이 이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오늘 일절에 보면 쓰고 있는데, 이 비슷한 표현,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12장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그렇게 설명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12장과 15장은 뭐가 다르냐?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을 봤다 했을 때는 그때 나온 환상의 내용이 승리의 내용입니다.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단순한 승리하는 사람들 노래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계시록을 하는 동안 계속 나왔지만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일곱, 일곱. 일곱은 어떤 수라고 했습니까? 일곱은 안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재앙이 일곱 개의 나팔 혹은 일곱 개의 오늘은 금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 얼마나 극렬할 것이냐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하늘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모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 우리 언제 보았습니까? 유리바다 언제 나왔을까요? 이 유리바다가 아까 말씀드린 4장에 보면 4장 6절에 유리바다가 나오고, 4장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리바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유리바다가 있는 그곳은 하늘 궁정 같은 곳입니다. 사장을 보면 하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좌우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보좌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그렇게 사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지나가는가 하면 크고 멋진 왕궁이 있고 그 왕궁 바닥이 뭘로 되냐,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넓으면 바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이미지가 진화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신학적인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미지로 설명하자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늘 궁전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구별된 곳이라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사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구분하는 경계의 이미지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15장에서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뭐가 섞여 있습니까?
흙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리바다에 흙이 섞여 있을까? 유리바다가 있고 그 밑에 혹시나 풀이 이렇게 막 풀이 밑에 어림도 있는 게 보여서 풀이 섞여 있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보면 이 풀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것에 대한 표현을 무엇이라고 하나? 불못이라고 다 표현을 합니다. 불못. 불못은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지옥을 불못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안이 아니라 그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있는데요. 그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승리는 어떤 거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리드 잡고 야 뭐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그렇게 쉽게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견디고 참고 그걸 극복해내는 굉장히 힘든 표현이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반드시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13장 11절 이후에 보았던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는 미혹과 핍박으로부터 무죄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왕이 주는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그러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 다 율법적으로 이건 가증한 거니까 먹지 마라 한 것들이 다 맛있는 거라고 다 그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단식투쟁 하다가 잡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난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채소만 한번 먹여보고 얼굴 색깔 안 좋거든 제가 당신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 먹고 승리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다니엘이 보여준 거거든요. 오늘 다니엘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다니엘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승리 그걸 가져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걸 이겨내고 벗어난 자들을 유리바다 가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다들 피곤하지?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승리의 노래를 이 금은보를 가지고 부른다 그렇게 표현해. 금은보 부르는 노래 내용이 뭐냐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노래를 왜 모세의 노래 아니면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를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걷는 다음에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느냐? 사망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에서 누가 죽는 걸 봤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서 건넜는데 걔들은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3절 4절에 나오는 노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길이 의롭고 그분이 하신 일이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 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노래. 이게 바로 승리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노래로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어린 양은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을 그가 해낸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승리인 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승리의 노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하는 그 장면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이요 심판을 행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 않을 때에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무섭게 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 어떤 때는 눈을 한번 부라리기도 하고 한번 뭐라고 하기도 하고 큰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게 그런 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초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너희하고 똑같은 존재로 보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뭘로 보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니까 4절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 한번 죽어봐라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눈 시끄럽게 뜨고 살아있다는 걸 좀 알아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하지 않으셔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펼쳐지는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은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 증거장막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 많이 신천지가 증거장막 얘기 엄청 자기들 성전이 무슨 증거장막이라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모든 자기들의 교리의 핵심은 다 어디서 갖고 왔냐? 계시록에서 다 갖고 계시록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만큼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여기에 붙이면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내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엉터리 교리들을 만들어내는지 이 여기에 나오는 증거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증거의 장막, 증거막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법궤를 둘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가르쳐서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증거막이라고 무엇이 들어있는 자리냐? 법궤가 들어있는 자리. 여러분 성소가 크게 지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성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곳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증거장막은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씌운 자 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성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장막이 열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증거 장막이 이미 열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 열렸습니까? 언제 열렸습니까? 제가 안 열어보면 확실합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고 그때 성소에 있는 장막이 휘장이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내려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찢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이 땅에서는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걸 갈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어떤 또 다른 행위가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소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문이 열림과 동시에 누가 나왔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볼까?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누가 나왔습니까?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이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일곱 천사가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천사가요 나와가지고 누군가로 뭘 봤는데 일곱 천사가 먼저 입은 옷을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죠? 금기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누가 원래 입는 옷인가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할 때에 그걸 입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일곱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 지성소에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 성소 안에 일을 하는 천사답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전함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띠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줄 때 금으로 우리가 치장하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여기 보니까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된다. 뭐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내 생물은 언제 나왔습니까? 이 내 생물은 언제 나왔을까요? 이것도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둘러싸여 있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 이 내 생물을 설명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그의 전능하심이나 그의 인격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 생물들 하나하나가 표현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위임을 해줍니다.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 생물로부터 받는 게 뭐냐 하면 일곱 대접을 받거든요. 그 대접에는 재앙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일곱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하나님이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뿌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교회는요. 권위가 위임되는 곳이에요. 권위가 위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담임 목사는 이 교회에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위임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다른 일들로 성가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위가 다 나누어지고 위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권위의 위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밖에 나가서 그냥 무슨 뭐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권위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곱 대접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 일곱 대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연기가요. 계속. 연기가 그치선 그들이 있는 그 성소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주고 그 일곱 천사들이 그 받은 것으로 일하러 나가는데 그 안에 성소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연기가 가득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침범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회집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소 안에 사람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 천사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그 천사들이 뭐길래? 천사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천사들이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그들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냐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함께 가는 공동체 전체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똑바로 열고 듣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주무시지 말고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 까만지 뜨는지 제가 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눈 뜨고 계시려고 애를 쓰세요.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 감고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저하고 싸우자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입니다. 예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능과 존엄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멈추게도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하는 성초 교성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최후의 날하고는 거리가 멀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망하겠냐? 안 망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시록을 보면서 진짜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제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있는 자리는 어디쯤입니까? 여러분 어디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의 7부 능선 거의 그거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6번째 나팔 이미 다 부러졌고 7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 7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대접 하나하나를 쏟아놓고 있는 그 시간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오늘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 아니면 100년 뒤에 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알고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의 일원으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종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예배가 기쁘지 않고 이 땅에서 예배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천국에 보낸다고 하는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으면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14만 4천 중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삶은 절대 그 자리에 있는 삶이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